학생들이 학습 결과물을 패들렛에 올려서 학생들이 접속해서 좋아요 표시를 해서 서로 간의 작품을 또 공유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서 패들릿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로그인은 지메일 로그인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 패들렛 만들기 눌러서 형식은 담벼락에 섹션이 있으면 교과별로 나누는 게 좋고요. 6학년 수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섹션 첫 번째에다가 국어 6학년 국어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국어 수업 완료하고 우리가 신앙송 했어요. 그쵸? 6학년 1학기 1단원 국어 6학년 1학기 1단원 신앙송 열기 첫 번째 작품은 우리 김우진 학생의 작품입니다. 유튜브 링크 주소 눌러서 링크 주소 넣고요. 유튜브 탭 선택해서 검색을 하면 신앙송 우리 부모님이었죠? 맞죠? 아, 그냥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 자, 누구 거였죠? 김우진 작품. 발행. 또두 번째. 자, 두 번째 작품도 신앙송 뭐였죠? 우리 가족. 김주원 작품. 그 다음에 신앙송 노민이 작품. 우리 반 친구들이었나? 우리 반 친구들. 그다음 엄광이 엄광이는 나 다음에 임종현 우리 반 선생님 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다섯 개 줬죠? 자 이것을 링크로 공유 방문자 권한 작가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클립보드 링크 복사했어요. 자, 평가할 수 있는 공유와 서로 평가 패들렛 주소 여기다 넣었고요. 자,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학생들은
뭐 링크 주소를 공개한 뭐 카카오톡이든 클래스룸이든 학급 SNS 통해 들어가면 되죠. 자, 클래스룸 들어가서 수업 과제 우리 국어 쭉 내리면 공유 서로 평가 패드를 줄수 있죠. 클릭.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죠. 여러분들이 다 봤잖아요, 그죠? 한 번씩 다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 눌러서 이렇게 보면 돼요. 부모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작품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선택해서 좋아요 누르는데 지금 좋아요 누르는 데가 없죠? 그거는 선생님이 바꿔주면 돼요. 여기에서 댓글 달수 있죠? 이렇게 댓글 넣었고 바로 되지? 반응은 별점, 좋아요, 공감, 비공감? 비공감까지는 하지 말자. 좋아요까지만 하자. 나는 마음에 드는 거 좋아요. 마음에 안 든다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좋아요를 안 찍으면 되죠. 그죠? 좋아요 생겼죠? 자, 누르면 바로바로 생깁니다. 이렇게. 김우진 작품 좋아요. 김주원 작품 좋아요. 노미인이 작품 좋아요. 엉강이 작품 좋아요. 임종규 작품 좋아요인데, 이렇게 다 좋아하면 평가가 안 되잖아. 그래서 뭐꼭다 좋아요 누를 필요 없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잘했어, 다. 그럼 다 좋아요 누를 수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세요. 익명. 익명? 그래, 익명은 이해할게. 아, 익명 또안 쓰게 하면 그렇죠? 로그인을 안 하면 익명으로 돼요. 광희는 저기 뭐야, 로그인을 해서 이름이 뜨지만 익명은 로그인 안 해서 안 떠요. 익명이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서로 간의 작품을 공유하고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